예, 사회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임선희 차장 소개해 예. 주시죠. 먼저 동아일보 사회면에 난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전 민주통합당의 우재창 의원입니다. 이 우재창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소식인데, 혐의를 보니까 2년 전이죠. 6.2 지방선거 때 시의원 출마 예정자 두 명한테 각각 1억 원과 8천만 원을 받았 어떤 것이 지금 혐의가 드러났고요. 이 때문에 한 명은 당시 당선이 되고 한 명은 떨어졌었는데, 1,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두달 전에 4.1 총선 때 지구당 관계자들에게 상품권과 그 현금을 돌린 혐의를 역시도 마찬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향신문 역시 사회면에 난 기사인데요. 진경락 씨,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는데, 이 진경락 전 과장이 당초 2010년에 구속이 됐다가 지난해 6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는데, 그 당시에 박모 변호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그 음성 파일을 검찰이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이 입을 다물 테니까 대신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하나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박 변호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청와대에 이런 요구를 전달하진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집행유예를 하고 밖에 나가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합리적 온당치 않은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일보 사회면에는 DNB 관련된 기사가 났는데, 최근에 경북 상주에서 여자 사이클 선수들이 트럭에 치여서 대형 참사를 당한 적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원인이 운전수가 DNB로 드라마를 보다가 사고 났었는데, 이 때문에 관심이 많아졌고, 사실은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할 수는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DNB를 봐도 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점을 3점에서 7점 부과하고, 또 벌금을 3만 원에서 7만 원 부과를 하고 벌점도 15점 정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정지 시에는 DNB를 볼수 없는 장치를 해라. 그리고 택시나 버스 같은 영업용도 DNB 규격이나 설치 장소를 뭐 정해주겠다고 하는데, 버스나 택시는 사실은 DNB를 아예 설치 못하게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은데, 이 부분은 또 지금 의외로 해석이 됩니다. 예. 하여튼, 그 운전 중에 좀 DNB 보는 행위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게 네. 켜놓기만 해도 좀 저기 범법 행위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당초 신호등에 걸려서 예. 차가 멈추면 볼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차가 이동을 할 때는 DNB 신호가 저절로 꺼질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라 하는 것이 이번에 결정이고, 또 이제 택시나 버스는 좀 들었는데, 택시 탔을 때 택시 기사가 DNB를 보면 옆에서 불안해서 잠도 못 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규제를 좀 세밀하게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하고 이거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이게 전환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참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막상 단속을 하려고 예. 해도 방금 본 적이 없다,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단속하는 경찰들도 DNB 시청이라든가 또 휴대전화 통화 같은 것들은 사실 단속을 좀 어려워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렇죠. 그런 위험한 행위니까 그러면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